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요셉과 바로 그리고 요셉의 식구들이 바로와 만납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입니다. 왜 다섯 명을 택했는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섯 명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요셉이 앞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목자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을 경시해요. 경시해요. 예.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요셉이 뭘 걱정할 걸까요? 만약에 농사꾼이다 뭐 이렇게 했으면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왕궁으로 돌아와. 같이 살자. 우리와 같이 살자. 예. 요셉이 걱정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예, 살게 되면 결국에는 애굽의 종교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요셉이.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그래서 다 목자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 다 목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말대로 해요. 목자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살려고 하는 정말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왔고 정말 놀라운 나라에 왔지만 그러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는 예?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바로 이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4절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산 땅에 살게 하소서.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거류하러 왔다는 거예요. 거주가 아니에요. 거주라는 건 뭐냐면 이곳을 의지하여 이곳에서 평생 못 박으며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거류라는 건 뭐냐면 왔다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왔다가 가겠다. 예, 네. 왔다가 가겠다. 이들은 자신들이 나그네의 삶임을 정확히 알아요. 이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려고 온 것이 아닌 것을 정확히 알아요. 예. 이들은 나그네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왜요? 난 너희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야. 예? 난 너희 땅을 의지하면서 여기서 뭐 모든 걸 걸고 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나의 의지의 대상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갈 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그네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아무리 길게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아요. 예,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예, 만약에 이 땅에서 삶이 다라 그러면 여기 목매게 되고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무조건 잘 살아야죠. 비굴하게 어떻게 비굴할 수도 있고 예,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며 살게 되는 형들도 신앙이 요셉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근데 형들도 이미 예, 그들의 신앙 속에 우리 왔다 간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것이 이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우리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라는 얘기예요. 그때 5절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렇죠? 정말 믿음을 세상에서 믿음을 보였더니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바로 왕이 그래 좋은 땅에 거해라. 좋은 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플러스 자기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요. 정말 좋은 잡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바로의 가축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관리하는 일을 맡는 공무원직을 맡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민 온 이들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얘기했더니 좋은 땅도 주시고 좋은 잡도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네. 참 이 요셉도 야곱도 대단해요. 네. 전혀 기죽질 않아요. 바로 앞에서 기죽질 않아요.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앞에서 기죽지 않아요. 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축복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거든요. 복의 근원의 삶을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복을 받게 되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발동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거죠. 바로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을 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때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대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요. 그때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 험악한 세월 보냈죠. 예,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렇죠. 아들이 죽은 줄도 알고 예, 아까 그 어제 보면 며칠 전에 보면 족보 얘기하다 보면 별짓을 다 했거든요. 애들이 자식들이 별짓을 다 해요. 정말 험악한 세월 보냈어요. 그 결혼 전부터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 나오고 외삼촌의 집에서 살고 험악한 세월 보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야곱의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건 뭐예요? 예,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늙었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예,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로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대직을 원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니. 그렇죠? 또 다른 땅까지 얻어요. 람셋이라는 좋은 땅까지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12절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렇죠?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식구들 숫자대로 먹을 것을 봉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는 다 복수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복수가 안 해요. 오히려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이제는 형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식구별로 다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어주고 살게 되어진 거죠. 바로 요셉의 소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택하셨는지. 그렇죠? 형들을 살리라고. 요셉은 그 사명을 감당해요. 뭐 원수가 풀려고 하지 않아요. 잘 감당합니다. 잘 감당해요.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과 벗삼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땅은 그냥 나그네의 삶이에요. 예.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더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좀 더 담대하기를 원해요. 우리 세상에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고, 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가 갈 곳은 저 천국임을 기억하며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담대한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나타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